우리들의 역사. 다산 김성호. 글이 모여 책을 만들고, 그 책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결국 시인의 글은 쌓이고 쌓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매일이 다르게 책꽂이를 차지해 갑니다. 사람들의 눈길과 손길이 닿으며 시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곧 역사입니다. 당신도 그 역사에 동참하여 자신만의 역사를 써보기를 바랍니다.